안녕하세요, 뮤지다육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초보 다육파파의 가을 분갈이. 이 아이 몰라코를 준비했어요. 요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다육이나 키우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좋은 햇볕을 만끽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이뻐지는 아이들 보면서 많이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개할 아이는 몰라코입니다. 원래 이름은 멜라코라고 불렸나봐요. 봄, 가을 생장형이지만 생명력이 좋은 아이여서 여름, 겨울도 잘 견디는 아이랍니다. 어릴 때는 로제트가 크고 어둡고 칙칙한 빛깔이 묵으면 묵을수록 이 아이처럼 이파리가 짧아지고 검붉은 색으로 묵어가는 아이입니다. 몰라코는 목대가 목질화되면서 길게 내는 아이여서 이쁜 수영을 만들어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저랑 봄부터 함께한 아이인데요. 순하게 잘 자라는 아이더라고요. 햇볕에도 강하고요. 병충해에도 딱히 없었던 아이예요. 물을 아끼면서 키우시면 따글따글하게 작고 붉은빛의 몰라코가 된답니다. 입꼬지도 잘 되고요. 또 자구도 잘 낸답니다. 이 아이는 흙가리 시기가 넘어서 실뿌리가 많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실뿌리가 많은데요. 실뿌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다지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레티지아나 홍옥, 레드베리처럼 실뿌리를 유난히 많이 내는 아이들이 있고요. 목대나 뿌리가 안 좋을 때도 실뿌리를 내고요. 물을 너무 굶겨도 실뿌리를 낸답니다. 실뿌리를 그때그때 떼어주는 이유 중 하나가 실뿌리가 많이 생기면 이 실뿌리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습도를 먹어서 수분을 보충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원뿌리가 아 나는 일을 안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뿌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뿌리 고사의 원인이 된답니다. 이런 실뿌리는 그때그때 떼주시고요. 흑법사, 청법사 같은 에오니움은 겹뿌리, 도움뿌리라고 부르는데요. 그 도움뿌리가 큰 몸을 지지해주기도 하고 부족한 수분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에오니움 속들은 뿌리가 화분 속으로 길고 튼튼하게 내렸다면 떼지 않아도 된답니다. 오늘 심어줄 몰라코는 가격도 착하고 물드는 것도 이쁘니 하나씩 키워보세요. 실뿌리를 제거하고 심어볼게요.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아이는 봄에 저한테 온 아이인데요. 저랑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아이예요. 작고 또 귀엽고 특별히 제가 너무 앙증맞아서 좋아했던 아이입니다. 언제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 이제 분갈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안에 잔뿌리들이 가득했어요. 이 조그만 화분에 마사토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거칠게 심었네요.
뿌리 사이사이에 있는 마사토들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잔뿌리들을 정리를 어느 정도 할 거예요. 이 아이는 뿌리를 정리했기 때문에 심은 뒤 일주일 있다가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화분에 심을 건데요. 유화분은 예운분입니다. 몰라코라는 아이를 심어보았고요. 또 실뿌리를 제거하고 또 에오니움 속은 실뿌리를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다면 그냥 내비둬도 된다는 그런 공부를 해보았어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제가 요즘에 감기가 걸린 것 같은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